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선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2월 6일 새벽 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자, 10회 방송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지금 뉴스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또 일찌감치 일어나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방금 전에 두 가지 뉴스인데, 우선요, 이 법카 의혹을 받았던 이 세탁소 주인이 실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이죠. 전북 익산에서 찾았어요. 자, 이 수색을 통해서 찾았는데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요. 조금 전에, 지금 12시 직전에, 1시간 전쯤 되겠죠. 이 교통,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야, 정말 이거 하느님이 도운 것 같아요. 별큰 뭐,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요. 일단 이제 병원에 가서 저 긴급 진단을 받았고, 이 바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형, 뭐냐면, 대형 추락이 뒤에서 받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차가 튀어나가가지고 180도 돌아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넘고 밖으로 넘어갔는데, 야, 이 차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제2의 우주 사건이 아닌가. 이제 그 타이거 우즈가 그야말로 저 현대차 이 제네시스 GV80 SUV를 타고 대형 뭐한 10m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아무 생명의 지장 없었잖아요. 발목만 다쳤지. 자, 유동규 본부장은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떤 이제 피해가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요. 뭐뇌 이런 뭐 사진도 찍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 요즘 뭐 매일같이 재판에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이제 재판에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아예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조희 대 지금 대법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는데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청문 결과 보고서를 이제 여야 합의하에 채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희대 인사청문회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맨 먼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바로 세탁소 주인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 세탁소 주인요. 왜 그러면 익산 모텔에서 찾았어요. 자, 익산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익산이 고향. 그래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데요. 매산동 소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후 8시 50분쯤에 딸한테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고한 지 4시간 30분 만에 지금 이제 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서도 이제 좀 유사까지 남겼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었는데요. 신변에 이상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술에 좀 취한 상태였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흔적은 없었다. 그 다친 내용도 없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본래요, 이 딸이 이제 그 신고를 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좀 우려했었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이제 법카 의혹 과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사상 처음으로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당사자는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김혜경이 그다음에 배소연 비서관 이세 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강제 수사 대상 부서는 요 경기도청의 비서실하고 총무팀 의전팀 경기도의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인 카드 갖다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지목된 이 세탁소 과일가의 식당 이런 3종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각종 결제 서류를 전부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혜경이 이거 빨리 이것도 데려다가 구속을 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는요,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이 교통사고 소식을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겠는데, 자, 오늘 말이죠. 지금 이제 이거는요, 지금 유재일 이 유튜브 방송에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수시로 출연해서 인터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동규 유튜브 방송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이 내용이 교통사고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통사고는 말이죠. 9시경에, 오늘 9시경에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서
이 운전사는요,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고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가용을 타고 이제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집이 이제 화성에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었는데, 톨게이트를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갖고, 뒤에서 달려온 대형 트럭이 추돌해 버렸어요. 그 바람에 유동규 본부장, 아니, 대형 트럭이 밀어붙이니까 튀어나가죠. 튕겨 나가가지고, 180도 회전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사고, 왜냐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또뭐 2중, 3중 추돌 사고가 나는데, 추가적인 추돌 사고는 없었고, 사고 직후에 119 구급차에 실려서 인근 병원으로 이동을 즉각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근 병원에서, 인근 병원에 가서요, 지금 이제 진찰을 받았다고 그래요. 진찰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러니까 CT, 어, 그, 뭐, 뭡니까? 두통, 요통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래서 머리 CT 촬영을 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은 안 하고 귀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디 정말 뭐 유동규 본부장 뭐 신체 이상이 생기면 큰일 나죠. 왜냐면 이 하루라도 빠르게 지금 이재명이 빨리 영장 쳐야 되는데, 정말 건강에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기를 끝까지 바라라고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의 관련해가지고요. 오늘 이제 김동현, 재판장 주재로 이제 대장동, 지금 이 심리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그 본인의 심경을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진상이가 전화기 버려라. 이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면 뭐 자살을 하려고도 했다. 이런 말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와 관련된 그 본인의 심경을 다시 한번 오늘 재판에서 밝혔는데, 본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은폐하고, 그리고 이제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왜 그랬느냐? 정진상한테 던져놓은 말도 있고, 그래서 또 안고 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오피스텔 9층에서 밑을 그래서 내려다봤더니 시멘트였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바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뛰어내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상황도 아니어서 너무 복잡했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주변에도 창피하고 온갖 마음이 다 들었다. 그러면서요, 언론부터 검찰 조사와 같은 모든 게 프레임을 짜는 것 같았고, 어차피 제가 또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스토리텔링을 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을 어떻게 부인할지, 검찰에 어떻게 답할지, 그리고 이재명한테는 절대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 되뇌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은 검찰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바보처럼 어떻게 변명할까? 궁리한 거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2021년도 9월에 말이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던 유동규 본부장한테 휴대전화를 버려라.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정진상이가 받고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은요, 거주지에서 극단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는요, 정실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변론이 분리 진행돼 가지고 공동 피고인인 이재명이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고요. 이제 오늘 재판은요, 이 정진상 이 변호인들하고 일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요 앞방송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왜냐면요, 이 텔레그램방 정모2 방에 참여했다는 얘기, 그리고 농영학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서 또이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이 정약 리스크를 뭐 충분히 다왜 몰랐느냐? 정약 리스크, 정약 씨가 그 리스크를 갖다가 왜 몰랐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변호인하고 사사건건 전진상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이제 유동규는 아니 왜 그런 말도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재판장까지 껴 뭐라고 그럴까요? 중재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난장판 상황이 컸다. 이러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어제는요, 이 황무성 재판에 나왔습니다. 자, 황무성 재판에서 나와서 이제 황무성 씨, 황무성이 이제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요, 이재명의 뜻을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취지.
이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명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위례하고 대장동 개발 추진 사업을 할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 책임은 이재명으로부터 출발한다. 요거를 지금 이제 이 황무성 전 사장도 확실하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 신도시 사업을 처음 결재할 때 그게 이제 유동규 뜻이었냐 아니면 이재명 뜻이었냐 그랬더니 이황 사장이요. 둘이 같이 합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의결이 달랐어도 성남시 의결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규 본부장도, 예,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뜻을 걸수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황무성 사장도, 아이, 그거 본인이 더 잘하지 않느냐? 이러한 입장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위례 신도시 사업,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법률적 책임, 모든 책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한다? 성남시 이재명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 황무성 사장과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이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밝힌 거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는 이제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러 중요 현안들에 관해서 쭉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재판 지원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이게 이제 김명수 사법부의 제일 큰 문제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그러면 재판 지원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우선요. 법원장한테는 이 장기 비재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법원 내 연구 모임 이거 뭐 좌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요런 거와 관련해서 이 법관이 특정 성향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모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우려를 표명한 압수수색 사전 신문제, 그리고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이거는 긍정 검토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특히 말이죠. 압수수색 사전 이 신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그리고 경찰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데, 이걸 긍정 검토하겠다? 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인사청문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맡았었는데 이 주호영 의원이 뭘 질문했느냐? 취임하면 우선 장기 비재 사건을 갖다가 특별히 집중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종전까지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지만 취임하면 법원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지금 의뢰하겠다, 맡기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판사의 특정 정치 성향과 관련해서 법관은 절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모임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법관의 SNS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러한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이 문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해서는요.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개선해야 할 것이 틀림이 없다. 다만 개선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이 처한 위치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일단요. 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이 대수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문제는 우리 법원이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입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손에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상고 법원도 취임하게 되면 다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명수와 관련해서는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법무를, 사법부를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압수수색 사전,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대법관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어요. 다만요, 다만, 이,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드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이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영장,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이거는 지금 이 검찰에서 절차 지연, 그리고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서 강력히 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판사가 조건을 달아서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씨를 불거진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 국민들께 끼친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요,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와 관해서는요, 추호도 그런 압력은 없었다. 오해할 만한 대부분의 운명에서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보수 색채에 대한 지적에는 찾아보면 저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 본인이 책으로 많이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김용기가 말이죠. 1심에 불복해서 전격적으로 지금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어제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검찰도 당연히 이제 항고장을 내겠죠. 그래서 이제 법률 투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이 김용 부원장, 야 이거를 참 뻔뻔하게 항소하네요. 자, 계속 지켜보겠고 중요한 뉴스는 여러분께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